모든 의혹이 청와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몇 분을 모시고 규탄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행되었던 문재인 정권 불법 선거 개입 피해자이자 현재 선거농단 게이트를 밝히고자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규탄사가 있겠습니다.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안녕하십니까? 감사합니다.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, 그리고 사랑하는 강원 동지 여러분,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이 사악한 정권에 맞서 제1선에서 싸우고 있는 김기현입니다. 인사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라의 안보가 위태롭고 대한민국의 외교는 전 세계 외톨이가 되어 떠돌고 있습니다. 경제는 폭망이고 서민들의 삶은 무너져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걱정입니다. 그런데 이 정권은 이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들의 생활과 민생에는 관심도 없이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못된 공작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! 이 못된 정권, 사악한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리가 없는 선거농단 공작을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였습니다. 맞습니다. 단순하게 선거농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민주주의의 거친 선거를 짓밟는 못된 폭군을 벌였던 것입니다. 맞습니다. 벌써.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? 바로 문재인의 30년 친구 송철호를 구하기 위해서 거짓을 했던 것입니다. 맞습니다. 그런데 거짓을 하는데 몇몇 사람이 그냥 나선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의 핵심부인 저 청와대가 그 몸통이 되어 이 작전을 총괄 지휘한 것이 이제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문재인이 물러가라. 민정비서관인 백호로가 별도 봉투에 넣어서 박영철 방북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. 아니, 첩보를 이첩했으면 그냥 공문으로 보내면 될 것이지 왜 봉투에 넣어서 꽁꽁 숨겨서 전달했겠습니까? 여러분,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하지 않습니까? 보나마나 그랬을 겁니다. 요거 무슨 짓을 하더라도 반드시 검증되고 송철호 당선시키라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행동대장으로 나섰던 사람 정치경찰 황문화가 어떤 사람입니까? 계급정년 6개월을 앞둔 사람을 갑자기 벼락 출세 승진시키더니 울산경찰청장으로 내려버려서 김기현이 뒤를 탈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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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습니다, 여러분. 맞습니다. 무려 39분의 영장을 신청했답니다. 김기현이 하나 죽이려고 영장을 39번이나 청구를 했답니다. 그래도 안 되는 죄를 억지로 뒤집어 씌워서 조작 날조된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김기현에게 못된 짓을 하다가 마침내 그 들통이 나서 검찰에서 다
무혐의 처분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진상입니다.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? 백은호 아닙니다. 조국 아닙니다. 그들은 중간 연락책일 뿐입니다. 저는 그 뒤에 확실한 몸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문재인입니다. 문재인.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? 문재인. 누굽니까 여러분? 문재인. 잘 안 들립니다. 누굽니까 문재인. 여러분? 문재인. 이 사악한 정권이 이제는 대놓고 야당에서 탄압하고 자기들 권력의 비리를 덮으려고 공수처를 엎질려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. 선거법도 날치기해서 만년 독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막아야지 않겠습니까? 바로 그 선봉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.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앞장서 있는 선봉대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이제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. 내년 총선 반드시 이기고 저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. 그 중심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과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. 맞습니다. 저는 제 목숨 걸고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투쟁의 선봉에 앞장서서 가열차게 싸울 것입니다.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? 네. 반드시 자유대한민국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영원님을 모아 끝까지